저는 태권도 이제 수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도를 하면서 느낀 게 저로 인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태권도를 통해서 나중에 진짜 사회에 나왔을 때나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출근하기 전에 지도 사범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과 봐서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부족한 거. 부족한 거 보고 이제 제 다이어리에 네, 적고 있었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뭐 서기를 알려줘야 된다고 하면 뭐 나란히 서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에서 찾아보고 나란히 서기는 뭐 이제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일단 제가 필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한번더 생각하고 이제 애들한테 이제 교육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해서 가르쳐야겠다 그런 거를 이제 좀 적고 여기도 보면 이제 제자에게 해서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제 오늘 할 내용 제자들한테 해줘야 될 말들 그런 걸한 번씩 이제 정리를 하고 저 스스로 한번 하고 그렇게 이걸 진짜 매일 진행하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는 이유가? 일단 먼저 사범은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애들을 가서 직접 도장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런 그런 뭐 정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업에 들어가서 한다면 그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애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을 주려면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알려줘야지 이제 걔네들이 태권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진행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도장 출근 전 대한태권도협회 지도사범 상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다이어리에 복습하고 간다는 이유빈 사범. 대한태권도협회 지도사범 상설 교육은 무엇일까? 뭐 품새, 겨루기, 그 외적인 부분들, 뭐 호신술, 손기술 다양한 것도 배우고 또뭐 코칭 언어라든지 인성 교육 이런 것도 이제 다양하게 배워요. 태권도장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 1년이란 시간 동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서 배우면 1년 동안 이제 많은 거를 좀 얻어갈 수 있지 않나. 사범을 이제 키우기 위한 그런 네,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이유빈 사범에게 지도사로 추천하겠다는 네네.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태권도협회 교육 안에는 색깔이 없어요. 내가 누구 제자 건 필요 없고, 겨루기 품새 필요 없고, 어느 학교를 나온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속에서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 속해서, 내가 사범님이 일정이 안될 때는 내가 나와서 수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회초말이나 활용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관장들이. 사범님들은 교육을 가야 돼요, 무조건. 근데 사범들이 배우러 가는 거에 대해서 도장 일을 빼먹고 가니까 관장들이 보내기 싫은 거거든요. 도장 일에 빠져야 되니까, 내가 도장이 더 힘드니까. 근데 달리 생각하면 사범들이 교육을 잘 받고 오면요. 그 기간에는 힘든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더 편해져요. 왜냐면은 내가 다녀온 교육, 나랑 비슷한 마인드를 갖게 되고, 교육의 깊이를 알게 되니까, 그 깊이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할 게 많잖아요. 그럼 도장의 깊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의 신뢰감이나 자기가 책임감이 강해지게 돼요. 그러면 도장에는 그 플러스 이상의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그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는 일단 생각 없이 그냥 막 닥치는 대로 한것 같아요. 그냥 뭐 준비가 없이 그런 거에 없이 이제 계획도 없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범 교육을 하면서
막 이론적인 부분도 배우고 뭐 수련 계획표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하루에 이제 일과를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다 이제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제가 얻으면 아 그걸 이렇게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정리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되고 변화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런 사범 교육 같은 게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일기지만 더 많아져서 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범님들이 이런 교육을 좀 접하고 저처럼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범님들이 많아지면 우리 태권도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뭐 대한민국에서든 세계에서든 이렇게 계속 이런 사범이 많아지면 점점 그렇게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는 사범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큰 희망인 것 같아요. 렌즈 한번 보시고. 네. 이동창 관장님 그 영상 봤지? 이동창 관장님이요? 아. 관장님. 아, 이런 걸 처음 하게 돼서 되게 많이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사범으로서 처음 이 도장에 와서 뭐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장님이 또 많은 걸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시고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관장님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고 제가 이렇게 뭐 꿈을 갖게 되거나 희망을 가진 데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은 관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의 그런 지도 철학이나 그런 부분이 저한테 많이 이제 자극이 돼서 저도 그런 앞으로의 태권도 사범으로서의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